안녕하세요, 메이코션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 회원님의 아쿠아리움에 이제 잠깐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수치 좀 한번 재러 왔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어항이고, 대략 운영 자체는 이제 100일이 조금 넘어서 거의 한 150일 이 정도까지 가고 있는 어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인산염을 이제 잴 건데, 지금 이거는 씨약을 넣은 병이고, 이거 씨약을 안 넣은 병이에요. 이렇게 넣고, 자, 첫 번째 6 나오고, 5 나오고, 5 나오고, 3 나오고, 13 나오고, 좀 이번에 많이 튀었는데, 2 나오고, 2 나오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수치가 되게 높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항에 인 관련된 모든 첨가제들은 다 중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단을 해놓은 상태인데도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인산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항에다 넣어주고 인산이 제거될 수 있게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미 제거제는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들어가 있죠? 근데 저걸로는 지금 인산 제거가 다 안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산 제거제를 하나 더 넣어놓고 여기는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포로 이렇게 하나 있는 거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하나만 그냥 선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넣어놓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넣어놓고 나면은 이제 보통 한 한두 시간 뒤에 피드가 나오면서 이제 수치가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수조가 다시 안정화되면서 경도를 다시 소모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인산염 수치일 때는 경도 소모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되게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인산이 높으면은 되게 어항에 위험하게 되는 거고, 인산이 이제 적정 수준이 되면은 그만큼 경도도 많이 빨아먹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수조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산 같은 경우 자동 측정기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KH 키퍼를 이런 키퍼 종류나 혹은 다른 제품들을 같이 사용하시면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연동해서 꼭 보시는 거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수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운영한 지가 지금 거의 500일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산호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어떤 걸 관리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여기도 수치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6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치 0이고요. 세 번째 수치 1, 네 번째 수치 1이고요. 다섯 번째 수치 0이고, 0, 1, 0.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수치가 아주 약간만 더 올려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살짝만 한번 올려주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물이 나가고 있고, 인산 리액터에서 지금 밸브는 이 정도 열려 있어요. 근데 지금 살짝 모자르니까 조금 더 열게요. 자, 아주 미량 더 열었고요. 이렇게 해두면은 이제 0101이 아니라 사실 한 11112 뭐 이런 식으로 수치가 올라갈 거니까 이제 수치가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항상 이런 패턴으로 인산이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인산 제거제고, 그리고 인산이 만약에 이 리액터로 좀 부족하게 되면 여기에 그냥 브랜치라고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이 브랜치락을 넣어서
이제 조금 더 수치를 올려주거나 둘 중 하나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이렇게 두 개 제품은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식장 개념의 이제 축양장이고요. 국내에서는 제일 큰 이제 축양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 먼저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해놨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양한 산호들이 한 곳에 이제 다 모여 있으니까 좀 대량으로 축양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팔려고 준비 중인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좀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준비 중인 수조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15톤 물량의 이제 단일 수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제일 큰 축양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전부 다 운영 시스템, 비타워 오션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네, 여기 수치도 한번 재볼게요. 지금 처음은 이제 7이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바이알이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로 해서 좀 빨리 잴 건데 이제 두 번째는 0이고요. 얘도 또 0이고 지금 한 네 번째에 7 나왔고 0 나왔고요. 또 00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0이 반복돼서 계속 나오면은 지금 인이 베이스가 굉장히 낮은 거기 때문에 빠르게 인을 한번 베이스에 올려주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이제 저기 다른 그 좀 큰 수조 이전 수조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하루 그래프 단위로 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조정해 주고 나면 경도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수치만 잘 맞추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도가 매우 잘 떨어지니까 이게 꼭 인산을 안 재보더라도 현재 이 인수치만 가지고도 인산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유출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도랑 인산을 유기적으로 좀 잘 맞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아크로를 하실 때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LPS 같은 경우는 사실 경도만 보셔도 되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이제 이런 인산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로디 관리가 제대로 안 되시면 사실 SPS나 LPS나 이제 소프트 코랄이나 다 마찬가지로 다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부터 정확하게 전부 다 알고 배경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크오션이었습니다.